프리비어슬리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와의 정규 경기 2대0 참패의 위기에서 베테랑의 힘을 보여주며 기적같은 역전승을 보여주나 싶었지만 CL 최강의 벽은 너무나도 높았다. 아니 그니까 게임을 좀 더 하라고. 이래서 다음 경기 이길 수나 있겠어? 역시 이대로는 안 돼. 특단의 조치를 취할 때다. 패배하기는 했지만 다음 경기를 또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160 우리 팀이 더 강해졌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엄청난 선물을 또 준비했습니다. 선물이요? 그 구찌 가방에 있는 유니폼 아니에요? 유니폼 바지일 수도. 아 진짜. 아니 뭐 모자? 좀 짜치는데. 아 저기 안에 뽑기권이겠지. 설마 저기 안에 있겠어? 자 상자 안에는 몇 천만 원 상당의 어마어마한 선물이 들어있는데요. 팀 160의 전력 상승에 도움이 될 만한 미션 세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각 미션을 성공할 때마다 열쇠 조각을 얻으실 수가 있고 3개의 열쇠 조각을 모으면 상자를 열 수 있는 번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번호 키면은 두 개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열쇠? 999개 이거 경험해서 다 돌리죠. 한번 컨텐츠에 약점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게이머들이 대상을? 야 컨텐츠 즐겨줘. 준비해 오셨잖아. 컨텐츠가 부실하잖아요. 그냥 즐겨. 약점이 있잖아요. 약점이. 미션 세 가지를 먼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짜치는 것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아! 안 그렇게 주세요. 이게 뭐예요? 뭔데요? 왜 혼자만 알아요? 어, 진짜 꼴받네. 아, 이거 지금 하라는 거예요? 자, 미션 1. 나와 친구의 듀오. 앰비션 캡틴 잭은 을지로에 가서 우정을 빚으세요. 우정을 빚으세요. 와! 재밌다. 생각보다 어색하지 않아요. 아니 저희 나는 안 어색해요. 저는 가해자라서두 분 이름을 한 번도 안 부른 거 아세요? 저 비션이라고는 불렀는데. 아니요 그런 적 없는 거 같은데. 나도 못 들은 거 같아. 지금 처음 들은 거 같은데. 아니 근데 얘기하긴 하지 않나? 모르겠네. 그랬어요? 자 미션 2. 오마카세에서 이지훈 입맛 찾기. 큐베 이지훈 메라는 인천 스퀘어원에서 오마카세를 맛보세요. 어? 좋지. 좋은데? 아, 너무 좋은데? 누가 찾았어요? 너무 좋은데? 네, 여기 인천 스퀘어원이 어디예요? 뭐, 요 근처 아니야? 아, 인천이요? 설마 인천까지? 진짜 인천? 설마 인천까지? 인천을 말하고? 아니, 진... 그래서 오늘 지훈님 차를 들고 오셔라. 야, 1번이 낫다. 아, 가서 뭐, 거기서 즐기고 오면 되지. 오락실 갈까? 여러분, 미션 수행하러 자세한 미션 장소에 가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출발하시죠. 네? 자, 출발했어요? 진짜요? 네. 옷도 이렇게 입고 가나요? 아니, 을지로에 뭐 준비된 게 있어요? 아, 저런 거 피디님들 흩어져서 저희 담당하는 거예요. 연인 촬영 같아. 앞에 봐봐. 카메라. 근데 뭐 옛날 예능에서나 보던 걸 여기서 하게 될 줄은 몰랐네. 맞아, 신기한데? 나 내 친구 중에 오마카세 되게 좋아하는 친구 있어가지고. 울프? 왜 항상 이렇게 동창회 아니 일단 울프지 뭐. 아니 그 질량 보조리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 그 체형을 유지하려면 그만한 질량을 먹어야지. 진짜 어메이징한 것도 옛날에 진짜 마라스가 재밌었는데. 프로스트 얘기부터 해가지고 그때가 프로스트는 뭐? 아 여기가 그 시절이지. 산 증인이지. 네, 프로스트 어메이징한 팀이구나 생각한 게 권우 땅땅땅땅부터 해가지고 노가락 거 뒷맵 거 뒤에 보고 한 맵 진짜 한 거야 근데 뭐? 아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아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이라고 좀 규모가 나는 어메이징한 얘기가 옛날에 많았어가지고 지금은 네. 상상도 못해. 그렇죠. 지금은 상상도 못해. 그런 것들 이제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이제 좀 체계적이 됐다. 맞긴 하죠. 맞긴 하죠. 다 시행착오에 시행착오죠. 네. 여기 분량 안 나온다고 뭐라 하겠는데. 상관없지 뭐. 어차피 이거 얼마 아직 키웠어. 거기가 메인 콘텐츠이긴 하죠 근데. 아니 생각만 해도 웃기긴 하다 진짜. 무슨 얘기할지. 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어색한 거야. 여기 그 반지 사는 데 아닌가? 아닌가? 아니 뭐야 아니, 카메라. 아 진짜 이걸 길거리에서 보는 눈이 많단 말이에요. 아, 아 이거 진짜 누가 없으면 연예인들 뭐 그거 하는 줄 아, 쳐다본다고. 아 근데 진짜 이거 너무 부끄럽다.
아, 뒤에서 쳐다보잖아. 얘기 때 나한테 자꾸 물어보지 마요. 아, 지금 방금 여기 지하철 나와서 막 미션 이러면서 지나갔어요. 아, 진짜로? 어. 아, 진짜? 예. 네. 어? 아, 좋아한다. 야, 좋아한다. 자, 이쪽이다. 여기에요? 여기라고요? 여기. 4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안 스튜디오? 불안한데. 아, 씨, 왜 스튜디오를 내가? 스튜디오를 빌렸어? 아, 이거 진짜 저희. 여기 아니야? 그럼? 아, 뭐야. 어이, 뭐야. 아, 여기구나. 아, 설마 공방이야? 뭐야, 이거? 이야, 이런 걸 해보네. 와이프랑도 안 해봤는데. 그럼 앞치마를 좀 해볼 것 같아요. 앞치마 해야죠. 앞치마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앞치마 이제 서로에게. 서로에게? 아, 이거 또 오다가 또 그쪽으로 내려왔군요. 아. 와, 이거를. 와, 이렇게. 예, 고맙습니다. 아유. 아, 여기다 팔 넣고. 아, 나도 해줄게. 그래. X자로? 안으로 뒤로 아.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아. 두 분 동갑이라고 들으셨는데. 네, 맞아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92년생이고요. 네. 저는 93년생인데 네.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저도 92년생인데. 어, 저도 92년생인데. 아, 진짜? 아, 그래요? 신고할까요? 네. 아, 잘 놀까요? 네, 아, 네. 난 안 놀 거야. 이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제 접시를 만들 거예요. 네. 접시 색깔이랑 네. 여기 안에 있는 무늬 색깔을 이 앞에서 컬러치면 골라주시면 돼요. 이런 색깔 어때요? 한 요 정도? 뭐 하나만 골라야 되나? 아니요. 이거 섞어도 돼요. 제가 색 만들 수 있게 준비해 드릴게요. 네네. 아, 예. 뭐 그릴지만 좀 구경 좀 해보자. 아, 참나. 이니셜? 앰비션의 A. 눈도 안 맞으시고. 지금 그 눈도 안 맞으시고 그래라고 말하시는 마치 눈 마주치라는 저한테 지시 내리시는 거 아세요? 태국님은 지금 딱 눈 맞으시고. 어, 나는 괜찮아. 지금 너무 열받아. 열받고. 요거는 도자기 알료예요. 여기 앞에 숟가락 있잖아요. 네. 이걸로 알료를 한두 스푼씩 쳐서 색깔을 넣고 섞어주시는 거예요. 와, 근데 이거 아 손톱 갖고 올 거예요. 대본다. 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오늘 게임하러 온 거 아니었나? 이것도 게임이야. 혹시 성함이 두 분 다 있으세요? 이게 막 네이밍이 있어요? 게임을 할 때? 그쵸, 닉네임도 있어요. 캡틴 잭이에요. 아, 얘가 캡틴 잭이에요. 잭 스페로우 아시죠? 진짜 진짜 그 잭 스페로우의 잭 캡틴 잭이에요. 진짜요? 진짜 캡틴 잭이라. 잭님? 네, 잭 스페로우라고. 너무 좋아요. 저는 앰비션이에요, 앰비션. 네. 앰비션 잭님. 네. 사실. 네. 왜요? 얘기하세요. 왜요? 혹시 알고 있었다고요? 아니면 뭔데? 몰라요. 저 페이퍼밖에 없는데. 페이퍼 알면 다 아는 거예요. 그 페이퍼한테 페이퍼가 첫 번째 키를 누가 따시는 줄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저요. 제가 데뷔 전 희생양이었어요. 저도 같이 있었어요. 아, 진짜요? 같은 팀이었어요? 다섯 명 다 말살됐어요? 말살됐냐고요? 거의 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뭐. 배드 엔딩이었거든요. 나 오히려 이분한테 말 거는 게 재밌는데요. 어? 와, 진짜 너무해. 나 마상. 그거 게임 모르시는 분한테 이제 게임을 구차해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저 멀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선 형만 얘기할게요. 나 이제 적당량을 뜯어서 밀어줄 거예요. 여기서 판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서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서서 하는 게 좋아요. 또 여기서 이제 그 배트를 오려주시면 되는데 요걸 뒷부분으로 뾰족함을 그림을 한번 그려주세요. 아, 그림을 먼저 그리세요? 네네. 왜?
네? 아니. 저는 캡틴 잭의 옆모습을 그릴게요. 왜 이렇게 나를 어색해해? 옛날에 같이 게임 많이 했었는데 난 아직도 짱구는 못 말리고 온라인 같이 했던 때가 기억난다니까. 야, 그거 어떻게 기억하냐? 네가 얘기 안 했으면 난 몰랐어. 이것저것 하던 때가 있었지. 저희 시대는 경기가 없는 기간이 길어요. 그때는 토너먼트였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집에서 뭐 때문인지 짱구는 못 말려 온라인을 하게 됐는데 그걸 또 같이 했어요. 그때 막 이제 막 이것저것 팀원들끼리 막 얘기하면서 같이 할 게임 없나? 이러면서 그때는 진짜 선수들끼리 진짜 친구처럼 지냈어가지고 요즘엔 없는 그런 낭만이 있었거든요. 잘하셨는데? 근데 약간 제가 아는 그 영화 외계인 나오는 영화 있는데 네. 아, 색깔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최선을 다했거든요. 저도 일단 다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네. 이대로 밀거거든요. 네. 이거를 얹어서 밀어요? 네, 쑥 안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이거 그냥 밀어요? 네, 쭉 밀어주세요. 우리 잭이의 옆모습을 보면서 그렸고요. 그 옆에 있는 쿠키는 귀여워가지고 형과 또 귀엽잖아요. 제 마음을 담아가지고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색깔 이쁘다. 일단 좀 범용성을 생각했습니다. 앰비션이라는 이런 뭔가 딱 상징적이잖아요. 서로한테 한마디 해주면서 건네주는 교환식을 가져볼까요? 먼저 해. 먼저 하러. 아이 컨택을 해야지. 아이 컨택 시키니까 더 열받아요. 아니 근데 이거는 그냥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저 옛날에 저 살짝 마음의 빚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언제냐면 그 롤드컵 선발전 때 12년? 그때 정말 결과가 너무 아쉬웠어가지고 그때 좀만 더 열심히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그때 했던 게 아직도 있거든요. 후회했구나. 그때 좀 후회가 남아있는데 어쨌든 뭐 이번에 이렇게 같이 하게 되면서 그래도 그때 같이 후회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해서 좀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어. 그냥 그때가 생각나서. 야, 12년 전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후회 없게 일단 마지막 경기까지 잘 해보자. 아, 고맙다. 아, 고마워. 아, 잠깐 울잖아. 뭐야? 아니, 왜 울어? 아니, 왜 울어? 야, 뭐야? 근데 당시에 이제 팀에서 정말 이제 의지를 불태워서 게임을 했었어야 됐는데 상대적으로 좀 부족했었나 좀 아쉬웠었나 좀 후회스러운 게 있어가지고 그냥 뭐 이번에 같이 할 때는 저도 그냥 제 의지 최대한 불태워서 열심히 해보자 그냥 후회는 없게 하자 좀 뭐 이런 생각으로 그냥 얘기했습니다. 그게 기억이 날 정도면은 진짜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그때 졌던 기억은 있어도 뭐 누구 때문에 졌다 뭐 이런 거는 솔직히 기억에 아예 없었거든요. 좀 마음고생을 했겠구나. 내가 먼저 할 걸 그랬네요. 우리 이제 앞으로도 이제 같이 방송하면서 만날 일 많을 텐데 서로 우리 친하게 지내고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 다음에 또 만나자. 그래. 아, 와 진짜 사랑이 아주 가득 담겨있는 두 분 어떠셨나요? 아, 오늘 재밌었습니다. 좀 집중해서 할 수 있었고 잡생각도 진짜 많이 없어졌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션지를 드릴게요. 미션지요? 아니 또 뭐야 또 있어? 미션 1 뭐야 이게 카페에서 티타임을 가지시오? 아니 미션 이게 미션이라면서요. 아니 뭐야 이게 또 미션이 또 있어? 나와 친구의 듀오라는 미션 안에 네 세부 미션이 한 가지가 더 있었어. 아 이건 쉽지. 그래 티타임 가지면 되니까 하죠 바로. 오늘 감사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아, 짜봐. 아, 이거. 아, 개쪼봐. 아! 내가 주차를 저 오른쪽이 너무 좁아요. 저 못 나올 거 같았어. 네. 아, 말하지. 너무 좁은. 저 어디로 가나요? 그 이마트 시식 코너는 아니죠? 해줘 회 생선. 저 KFC 오마카세라든가 이런 거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오케이, 오케이. 진짜 너무너무 부끄럽다. 왜요? 안에서 한 대화가요? 아니, 여기 이거 카메라.
카메라요? 이렇게 대동하고 다니는 게. 아유, 뭐 부끄러워. 혹시 그 15년도에 SK에서 활동하신 위지훈 씨 앞에 가죠. 앞에. 앞에서. 뭐야 여기? 연예인인가 봐. 진짜 열받는다. 여기 연예인인가 뭐야? 진짜 열받네. 야, 진짜, 야. 왜요? 왜요? 아니, 너 진짜 안 부끄러운 거 맞아? 못 봤는데 부끄러웠지. 제 맨살을 본. 뭐야? 여기 로지탱. 와. 여기 오마카세라고요? 너 밥 먹는 줄 알았는데? 아, 초밥은요? 로지텍 오마우스 카세에 오신 걸 로지텍 오마우스 카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을 오늘 안내해드릴 셰프 조수민이라고 하고요. 일단 자리 안내해드릴게요. 아, 어쩐지 점심을 주더라. 오마카세가 더 싼 거 아닌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 장비가 더 비싸요. 오마카세의 미션을 듣고 딱 진짜로 오마카세에 회 주는 줄 알았는데 적잖이 실망을 했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게이밍 기어 같은 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한 친구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 이거 먹을 거로 막 약간 속이면 안 되는 그런 느낌이어서 아 정말 더러웠습니다. 사람 이렇게 굶주리게 해놓고 밥 준다고 하더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아, 안녕하십니까? 로지텍에서 준비한 최고급 오마우스 카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와! 네, 여러분 이렇게 로지텍 오마우스 카세에 초대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지윤님께서 저희 단종된 지 오래된 모델인 지원 마우스를 여태 애정해주시고 계신다는 점에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 이렇게 오마우스 컷에 초대를 해드렸고요. 제가 그 마우스를 초등학교, 중학교 때 PC방 다니던 그 시절 마우스를 지금도 쓰거든요. 이번 오마우스 카세를 통해서 세 분 모두 입맛에 맞는 마우스를 찾으시면 미션 성공입니다. 네. 식사 전에 텃바지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식사요? 아, 식사. 애기한테 이런 거 찾아요? 이젠 안 차. 나이 커가지고. 어릴 땐 무조건 차야지. 첫 번째 요리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리는 이제 속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에피타이저로 준비를 했는데요. 지훈이 쓰셨던 지원 마우스의 디자인을 계승한 G102라는 모델이고요. 베이직한 테이스트와 그 맛이 아주 호불호가 없을 거라 즐길 수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네, 나눠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요, 성진아? 어이가 없어서요. 어이가 없습니다. 맛있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거 괜찮은데요? 어, 벌써 만족해요? 네, 계승이 뗐잖아요. 괜찮은데? 저 이걸로 할까요? 저는 일단 유선은 안 써요. 저도 무선파입니다. 아니, 유선이 뭐? 어때서? 아, 난 괜찮은데 저 키핑할게요. 키핑요? 오, 뭐야, 와인이에요? 네, 다음 요리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음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찾으시던 무선 마우스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모델명은 G304고요. 형형색색한 색깔과 아주 부드러운 목넘김을 가지고 있는 음식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얘는 아까보다 살짝 별론데요? 왜죠? 어떤 점이 별로죠? 아니, 그냥 느낌이 좀 더 그 괴리감이 큰데요? 괴리감이요? 원래 쓰던 만 원짜리랑 괴리감이 3만 원짜리가 일단 괴리감이 가장 적고 6만 원이 괴리감이 좀 더 커요. 세상의 기준이 딱 그거네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쓸 바에는 네. 그 뺀 처음 거 6개 쓰겠다. 근데 저는 딴 거보다 이 건전지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게. 왜죠? 이게 왜냐면 그냥 건전지 뺐다 끼면 그냥 풀충주 아니에요, 사실상? 유선 마우스는 충전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핸드폰도 유선으로 써요? 뭐하러 그 무선으로 씁니까? 핸드폰 그냥 배터리 이거 보조 배터리 꽂아가지고 유선으로 쓰지 뭐하러 그 무선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근데 아, 그래. 이게 단점이 근데 있으면 이게 다른 무선에 비한 무게가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게 6만 원인 거는 이제 좀 보급형으로는 나쁘지 않다. 네. 어떤 멘트가 나올지 기대돼요, 벌써. 네, 혹시 두 번째 요리는 입맛에 맞으셨나요? 아, 네. 색감이 예쁘네요. 저는 잘 안 맞았습니다. 제 몸에는 너무 무거운 음식이 아니라 다음에 소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소화. 그런 여러분을 위해 제가 프리미엄 명품 코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 먼저 사과를 드릴 게 이 친구가 너무 제철이라 단 하나밖에 구하지 못했다는 점. 세 분이서 같이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아니, 여기는 필요 없어요. 왜요? 아, 유선 무선이니까. 아니, 뭔 소리야? 무선도 쓰면 써! 오케이. 네. 일단 요리 한 번. 네, 요리 공개하겠습니다. 프로게이머들이 사랑하는 마우스
찾으시던 심플한 디자인에 무게도 아주 가벼운 63g의 초경량 모델입니다. 지슈라입니다. 똑같이 아 이겁니다. 아, 이 그립감부터가 이게 벌써부터 와닿아요. 브라티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마우스. 아 쓰고 있는 거야? 네,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충전도 빨리 돼요. 이거 한 2시간 정도 하는데. 너 쓰지 말고 나 줘봐. 너 써봤다면서. 어때 우리 비평론가 이지훈 씨 어떤 거야? 뭐 써봤던 것 중에는 아니 현재 무선 원탑은 저게 아닌가. 무선 게이머들이 제일 많이 쓰는 또 이유가 있어요. 무선 중에 제일 나은 게 맞는 것 같다. 아, 근데 일단 그 딸깍딸깍이 재밌는데? 아니 촉감 놀이 아니에요? 진짜 재밌어요. 눌러보세요. 궁금하네.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아 그래요? 진짜. 뭐야? 와 진짜. 진짜가 배운데? 네, 진짜가 가니까요. 제가 썼던 것 중에 제일 가벼워 마우스 그게. 아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딱 마우스의 기능만 있으면 되는데 딱 충족하는 느낌? 더 남았다고요? 사실 일반 손님들한테 준비된 오마카세 코스는 여기까지였지만 이제 VVIP 고객분들이다 보니까 신제품인가요 혹시? 저희가 특별히 프라이빗하게 제공하는 신제품입니다. 어 진짜요? 어 이거, 진짜요? 이건 좀 궁금한데? 맛보셨던 지슈라의 후속 모델이고요. 오. 여기서 무게가 더 가벼워졌습니다. 더 가벼워질 수가 있다고 이거 보다? 17g보다요? 더 가벼워질 수가 있다고? 그리고 라이트포스 하이브리드 스위치라는 엄청난 기능이 추가된 지슈라 2입니다. 무게가 차이가 느껴지진 않는다. 느껴지진 않아요. 느껴지면은 뭐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아 근데 내가 말할까 말까하다 말았는데 클릭감이 좀 다르긴 해. 하이브리드 스위치 같은데 스위치가 클릭감이 조금 다르네요. 아 보통 마우스 고장 나면 이게 두 번 더블 클릭되는 게 보통 많이 고장 나는데 보통 그게 기계식의 방식 때문에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지원은 어떻게 고장 난지 혹시 알고 있니? 있어? 몰라요. 그냥 쓰다 보면 그냥 더블 클릭 되는 거 아니고. 아니야 지원은 더블 클릭 이슈가 없어. 그냥 버튼이 들어가서 안 나와. 아 그건 좀. 어때 저는 그러면 지슈라 2가 무조건 더 마음에 들 수밖에 없네. 왜냐면 이게 내구성에서도 그럼 이게 더 좋은 거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둘 다 재밌긴 재밌어. 둘 다 재밌다. 차를 바꾸던가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더 고점, 장기적으로 고점 마우스. 고점은 마우스. 이게 훨씬 높게요. 장기적으로 봐도. 저도 원래 유선 쓰다가 프로 때 무선 나오고 무선으로 바꾼 거예요. 좀 처음에 2시간 들어도 결국 이게 장기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준비한 오마우스 카세는 혹시 입맛에 맞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VVIP 손님들 모실 수 있어서 저희도 영광이었고요. 아, 감사합니다. 혹시 어떤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한 분씩 들어볼 수 있을까요? 비싼 값을 역시 비싼 값 사는구나. 저는 무조건 지슈라 2. 저도 이제 모든 장점만 가지고 있는 지슈라 2로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가지고 가고 싶어요. 너무 좋거든요. 지훈님 지슈라 2로 선택하셨고요. 예, 결국 게임은 휘적휘적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휘적휘적 딸깍딸깍만 하는데 이게 정말로 농담에 비교가 안 돼요. 이거 너무 좋아 이게. 아 진짜예요. 눌러보세요. 딸깍딸깍. 입맛을 터지셨으니까 미션 성공이고요. 오. 열쇠. 어? 0이야? 메뉴가 메뉴판 뭐 있나요? 화장실 잘 갈 수 있는 연유 라떼, 카페 라떼 아이스. 디저트요? 디저트는 괜찮아요. 하나 드세요. 너무 맛있대요. 그래, 우리 진짜 맛있대. 티라미수도 주세요. 땡큐. 뭐가 이... 뭐예요? 어쩐지 아까 디저트 시키라고 할 때부터 수상했어. 그럼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나, 이렇게 달라고? 와. 아, 너 빨대라도 주시면 안 돼? 흘려요, 흘려. 나 한번 해봐요. 한 입만 드릴게. 먹어 줘 봐. 아, 줘 봐.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맛있네. 아, 커피 맛은 좋네요. 내가 왜 그랬지? 아, 이것도 이것도 내가 들으면 안 돼. 내가 들었어. 야, 너 하필 또 뜨거운 걸 시켰냐? 천천히 마셔. 이야, 좋다 좋다. 나 수염 생겼나? 야, 이것도 떠먹여줘야 돼. 와, 한 방에 4분의 1? 그래, 좋아. 4분의 1 딱 두 번 두 번씩 먹여주고 그래. 끝내자고. 와, 야, 사랑에 담겼다. 와. 나 이 와이프한테도 이런 사랑 못 받아봤는데 와 장난 아니야 먹기 힘들어.
솔직히 조금씩 가까워지는 거 느끼죠? 저는 원래 괜찮았다니까요. 그래도 저희는 이렇게 어쨌든 프로그램 하면 같이 만날 수 있지. 뭐 못 만날 멤버들도 어디 많을걸요? CJ 때의 이제 이야기를 저는 되게 항상 이렇게 좋게 이야기한 적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이제 처음에는 되게 좋았는데 이게 점점 안 좋아지다 보니까 좋게 얘기해본 적이 많이 없는데 그때 팬들은 그때 CJ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선수들이 CJ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거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한 감정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이런 것만 이야기를 하면은 또 이제 그게 또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때 팬분들한테 진짜 감사하다고 진짜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그럼 우리 그때 팬분들한테 앞으로 두분은 사이좋게 지낼 거라고 한번 한 말씀 해주세요. 그때 CJ 팬분들 저희가 이제 프로게이머 초창기였는데 진짜 받을 수 없는 너무 과분한 관심들을 받았어가지고 그때 주셨던 관심들이 진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활동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나. 그때 CJ 때 기억들이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게 남아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뭐 그렇게 나쁜 기억만 있었던 건 아니다. 이게 다 성적이 안 나와서 그래. 아 그러니까 성적 한번 냈어야 되는데 롤드컵 한번 갔어야 되는데 성적이 안 나와서 그래. 마셔. 열 한 잔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더 더 기울여, 더 기울여. 더 기울여? 나 이거 남았잖아. 아, 또 이거 큰 사랑을. 아, 이 크네. 아. 이미 여러분들 충분히 친해지신 것 같으니까 서로 잘 지내자고 한 말씀만 하고 끝내시죠. 손 잡고. 손은 왜 잡아요? 아니, 뭐 싸운 거 같잖아요. 뭐 맞닥뜨린 거 같잖아요. 서로 이제 갈 길 가서 이제 어색해진 사이 정도인 거지. 아니 뭐 박수킬까? 진짜 아니야 아. 이 정도 같아. 그래. 우리 앞으로도 방송 이외에도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만나가지고 같이 촬영하고 앞으로도 잘 지내자고. 아 나 진짜 이거 방송으로 나가면 난 어떻게 될까? 난 진짜 상상이 안 가. 이 반응이 어떨까? 진짜 일단 뭐 그냥 게임 같이 뭐 하고 그래, 그러면서 그래. 뭐 또 지내면 또 재밌게 지내니까. 잘 지내자. 그래. 아 이름 불러서 촬영하자. 아 진짜. 아, 됐다. 됐다. 와 이 정도 시간이다. 와. 여러분 고생하셨고. 자 미션 성공하셨기 때문에. 아 열쇠. 첫 번째 열쇠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뭐야 1이야? 1번이네. 우리 160팀의 실력 증진을 위해 오늘 두 가지 미션을 수행하고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맞아요. 거긴 뭐 했어? 나는 뭐 했어? 인천 오마카세면은 여기 주변도 아니고 멀리 갔으니까 맛있는 거. 오마카세 뭐 비싸긴 했습니다. 네. 한 사람당 20만 원? 거의 하이엔드였어? 네. 한 사람당 20만 원짜리 오마카세? 20도 아니야, 20, 23? 그 사치의 끝판왕이지. 뭐. 파인다이닝 한 끼에 24만 원 태우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제품도 되게 많아서 직접 써보는 시간이 값지기도 했는데 그 제작진 한 분께서 약간 요리처럼 설명해 주시는 그 구간이 정말 기가 막혔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큐베가 아는 게 워낙 바삭하더라고요. 저는 애초에 바꿀 필요를 못 느끼니까 사실 관심을 거의 안 가졌거든요. 근데 최신으로 나온 그 로지텍 G슈라 2? 딸깍딸깍 누를 때 그 클릭감이 진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전 시리즈를 쓰고 있었는데 이제 새 시리즈를 공짜로 받아가지고 아 로지텍 분들 아, 감사합니다. 저 정말 좋아합니다 로지텍 마우스. 되게 궁금해하셨어요. 아, 어떠셨는지 좀. 네. 아니 뭐 도자기 빗기 미션을 했다 하면 백허그는 당연히 하자 아니야. 딱 찍어 꼈다 뒤에서. 도자기 빚은 거 맞아? 도자기 빚으면 서로 뒤에서 이렇게 해서 상의 탈의하고 도자기 맞게 막 진을 바르고 막 됐어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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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어. 영상으로 찾아와봐. 재밌긴 했습니다. 전에는 뭐 이제 뭐 사실 뭐 어떻게 살고 있나 뭐 그냥 그런 거 잘 몰랐는데 이제 둘 다 결혼한 처지고 같이 또 방송하는 처지고 그냥 좀 그런 데서 공감대가 좀 더 생긴 것 같습니다. 다시는 없을 추억이긴 해. 미션 스크림에서 승리하기. 브리온 상군 친구야. 그리고 제가 이제. 두려운 상군 흔들어요? 빨리 하고 빨리 끝내줘. 빨리 하고 빨리 끝내줘. 아우 쎄. 아 이런. 아 이거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와. 안 된다.